뭔가? 오, 에, 건강 OX 퀴즈는 초락돌이 어르신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건강 관련 문제를 세 문제 드리고요. 세 문제 모두 풀어본 후에 최종에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터뜨려야만이 성공이 되겠죠. 2단계 최종 성공.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어르신들에게요. 우리 건강 문제를 내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자, 들으시고 정답이다 싶으면 동그라미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싶으면 X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자, MRI, 자기공명 영상은 CT, 전산화 단층 촬영보다 더 정확한 검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쓰겠습니다. 오! 자, 오! 4! 보니까 저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양쪽으로 꼭 이어달리기 하시는 것처럼 아 근데 대부분 저희 마을을 이 네. 2단계 해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그러니까. 서 계시는 마을은 정말 초락돌이 처음이네요. 자, 그럼 동그라미 팀 제가 만나볼게요. 예. 김교섭 아버님은 왠지 저 MRI나 CT 중에 하나 찍어보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 MRI를 찍어야 뭐 정확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보면 이제 정형외과에 가면은 MRI를 찍어 오면은 그걸로 많이들 보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우리 O팀은 네. MRI가 더 정확한 예, 예. 검사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예. 네. 근데 임학용 아버님께서 잠시만요. 아까 이제 저희 계실 때 나는 사실 저쪽에 O로 가려고 했어 하셨는데 어떻게 X로 오셨어요? 모르지. 난 CD를 찍어보았나. 뭘 하면 나 얘기도 못 들어봤으니까 뭔지 모르지. 입장이 많은 것 같아. 찍어봤지. 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줄을 잘 서란 말이 있어요. 아버님, 줄 잘 서시려고 이리 오신 거죠? 그렇죠. 자. 사람 많으니까 왔지. 근데 과연 그러면 줄을 잘 서셨는지, 잘못 섰는지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답은 X입니다. X! 줄 잘 서신 분들 통과! 나머지 분은 탈락! 야. MRI보다 CT 촬영이 더 정확한 검사라는 거네요, 선생님? 아, 그렇지는 않고요. 두 검사는 서로 다른 특징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CT는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뼈의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석회병변, 뇌출혈 같은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고 또 단시간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나 심혈관 같은 혈관 조직을 더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전자기파를 이용한 MRI는 연부 조직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라든지 근골격계를 촬영하는데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질환별로 부위별로 적당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MRI나 CT 뭐 최연산화서를 찍어보셨어요? 아직 저는 뭐 아, 예, 건강에 이상은 아직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저 예. 이렇게 종합검진 받을 때 찍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저 촬영 없을 때는 꼭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아, 뭐라도 좀 찍어야 돼서. 네. 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뭔가 찍은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문제 주세요. 예,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아, 건강하지만 암의 조기 검진을 위해 젊은 나이부터 1년에 한 번 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건강해요. 건강한데 암의 초기 발견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CT 촬영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젊은데 왜 CT 촬영을 하느냐 생각하신 분은 X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두 분 어머님이 두 분. 나도 네. 실질은 여기 오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온 거야. 아, 그래요? 마음은 저쪽이었어? 싶지 않은데 그럼 뭐. 아. 우리 어머님 두 분은 왠지 여기라도 지키셔야 다 탈락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 초락돌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박준호 어머님의 초락돌이 사랑은 남다릅니다. 정말 초락돌이 오셔서 네. 가장 큰 행운을 건지신 우리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누구도. 아버님이시고. 네. 우리 노인정단인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아버님한테 거기 계시지 마.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 이리 오셔. 그래요. 저 부부 가는데 저 실 간다고 바늘 가는 실 간다고 여기 건널 수 없는 강인가요? 저 뭐? 자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이고 X죠 정답!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두 신랑 따라갔으면 사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잘 듣고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문제 주세요. 초음파 검사로 복부의 모든 부위를 다 볼 수는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 초음파 검사로 복부의 모든 검사를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야. 초음파로 다 복부에 있는 부위를 다 검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X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아유! 아무도 안 계시네. 엑스맨이야, 썰렁하네요. 썰렁하네요. 예. 아니, 이 문제는 사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검사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로? 모든이라는 게 이제 함정이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두 개는 빠질 것 같아요. 예. 간 뒤편. 어? 위에 바깥쪽, 뭐 이런 거잖아. 사이사이 이런 거. 그렇죠. 자, 선생님,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오! 전원 생존!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음파로는 복부의 모든 병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초음파는 소리, 즉 음파를 이용하는 검사인데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는 추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가 있을 경우 검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건강 문제를 내주신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최종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60초 동안 행운의 박을 터뜨려보겠습니다. 이 행운의 박이 터져야 2단계 성공입니다. 자, 시간은 60초입니다. 얼마 없어요. 열심히 협동 단결해서 터뜨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철학들의 어르신들 준비! 시작! 이야, 아주 힘찹니다. 오, 힘찹니다. 전공자님과 이제 지금 기합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야, 흔들려야지, 흔들려요. 영차! 그죠? 김종환 아버님이 야, 기합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차! 우와차차차! 아,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5, 4, 4, 2, 1! 여기까지 그만! 아, 60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아유, 얄밉기도 하지, 저 행운의 박. 정말 얄밉네요. 예. 우리 김종환 아버님, 어디 계셔? 기합소리까지 넣으면서 열심히 던졌건만. 진짜. 기합소리가, 와, 아니, 대단했었습니다. 아유, 힘들어. 예, 예, 고생하셨어요. 어깨 빠지도록 던졌는데, 좌표 좀 봐주시고. 어깨 빠지도록 던졌는데, 안 터져요. 어, 그럴 때는 아니에요. 하이, 진짜. 아하. 힘이 뛰다 뛰어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아. 하하, 저. 그냥. 아쉬운데, 그냥 터질 때가 던져버릴까요? 그렇지. 예? 예. 아, 우리, 던지시죠.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아버님의 기합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거. 자, 자, 아버님의 기합 소리 한번 다시 이쪽으로. 시작! 어이. 아싸! 아싸! 2단계 건강 OS 퀴즈 도전 아쉽게 실패.